7월 9일 날 여러분들 거제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바다로 세계로 축제 예선전 있으니까 7월 9일 날 거제도에서 예선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7월 30일 날 본선전 있으니까 거제도 바다로 세계로 축제 많이 많이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입니다. 8월 27일 날 여러분들 춘천 ENFT 치킨 축제 여러분들 찾아가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7월 둘째 주부터 여러분들 홍대에서 여러분들 진행하니까 요 점 참고하셔서 손카페가 아니라 홍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이제 마지막 오늘 참가자인데 우리 3번 참가자분 가셨나요? 안 가셨네요. 좋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야, 첫 번째 참가자 레전드, 두 번째 참가자 거의 준상급 레전드, 세 번째 참가자, 야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는 분인지 간단하게 앞에 보시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몽골에서 온, 네,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오, 네. 몽골에서 오셨고 성함, 이름? 툭서라고 합니다. 아, 툭서님. 네. 좋습니다. 노래 어떤 거 하셨어요? 거미 어른아이. 오, 예. 어른아이를 그냥 원키로 가실,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야 되나요? 저 9년 됐습니다. 9년 되셨군요. 좋습니다. 아, 한국말도 잘하시고 언제도 소통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원키로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가능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참가자분은 실력자일지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난 혼자 가진 매력은 듯 착각 속에 빠졌지만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남자가 주는 이별에
잘 들었습니다. 와. 여성분 아니죠? 남성분 맞죠? 와우, 예. 이게 바로 초원의 샤우팅이군요. 다릅니다. 아, 예. 우리의 그런 뭔가 대륙과 초원과의 느낌이 아예 달라요.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라운드 통한지 여쭤봅니다. 한국도 들어보자. 1 아니다. 아쉽다. 숫자 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한국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몽골에서 오신 분입니다. 한국어가 조금 서툴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습니다. 예, 와우. 생존 축하드립니다. 오유, 예, 좋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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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노래 한번 만나볼 겁니다. 이제 2라운드 만나보실 건데요. 2라운드는 어떤 노래를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참가자분. 저 팝송. 팝송? 네. 오, 예, 팝송 다 좋아요. 뭐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혹시 비욘세? 오, 예. 아바 마리아. 예? 자, 가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 좋습니다. 비욘세. 이거 원키로 하시겠지? 오, 예, 알겠습니다. 비야, 우리 말이랑 우리 말이랑 우리 그 영어 발음이랑 달라. 우린 비욘세라고 하지만 여기는 비얀세예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나오나요? 없어요. 아, 좋습니다. 여기 또 곡이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검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곡이 없다고 하면은 좀 다른 곡으로 조금 바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 대단하시네요. 친구분들이세요? 한국 분들이에요? 어이, 둘 다 몽골 분이에요? 아, 그래요. 9년 됐어요. 9년. 오,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어떻게 또 이제 몽골 분들이 거의 노래방을 또 보고 나오는지 좀 신기합니다. 곡을 좀 바꾸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셀링 디온 All by Myself라는 노래인데요. 셀링 디온이요? 네. 셀링 디온 아니에요? 아, 셀링 디온. 네. 좋습니다. 셀링 디온, 셀링 디온. 네, 타이타닉 그 아시죠? 예. 셀링 디온, 셀링 디온이 맞나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분명히 우리 한국은 셀링 디온인데.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셀링 디온, 셀링 디온의 All by Myself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만세 알죠? 그쵸?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원키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물 드시고. 네, 새 거예요. 드셔도 됩니다. 야, 그니까요. 와, 상금 다 털리겠다 야 오늘. 그러니까 자,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실까요? 갑니다. 'Cause I know when a doubt that telephone nobody's home. Oh, by myself, don't wanna be. Oh, by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 만세. 와 만세. 잘 들었습니다. 와, 와 좀 님 좀 짱인데, 와, 야 대박이네. 와, 아니 무슨 여자 여성분들보다 더 올라가요. 예,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누구지? 아 누구시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기 뭐야 고음 잘 올라가신 여성분. 어? 조수미 말고 한 분 더 계시지 않냐? 소양 형 뭐 이런 분들 거 노래도 그냥 싹 가능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와, 와 잘 들었습니다. 2라운드 노래였습니다. 자, 에, 야 이제 3라운드 가볼 건데요. 숫자 안 물어볼게요. 에, 3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오시고요. 어 이제 3라운드입니다. 어떤 노래를 가실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3라운드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라운드, 2라운드 때 어, 이미 저희는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다 만들 했기 때문에 시롱. 3라운드 그냥 편안한 거 하시면은 저희가 아 알아서 듣겠습니다. 알아서 귀 열고 잘 들을 테니까 네, 편한 한국, 거. 한국 노래. 한국 노래 네. 좋습니다. 예, 어떤 걸로 한번 가보실지 가사 한 번만 네. 검색을 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눅턴. 와. 야 너도 당황스럽지 지금. 야 지금 이 여기 이제 한 친구가 이은미 녹턴 내리네.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도 여기 두 친구도 다 레전드 참가자 분들이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버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은미님의 녹턴도 원키로 가실 거 맞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에, 외국인이 부르는 녹턴 만나보겠고요. 과연 3라운드 통과하실 수 있을지 정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주저해 숨이 막혀요
행복했어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헤엄치기엔 아름답죠.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와, 와, 한국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감정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레전드까지 가자. 1. 아니다. 레전드까지 아닌 것 같다. 상금 5만 원 드리자. 5. 7만 원 드리자. 7. 10만 원 드리자. 10. 아니다. 레전드 꼭 가야 된다. 1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빼고 5, 7, 10, 1을 올려주세요. 갑니다.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오, 예. 와, 레전드 가야죠. 당연하죠.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레전드 도전자 되셨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저 뒤로에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레전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하루에 한 명 나오면은 도전하는 데가 한 명이나 두 명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건데 후반에 너무 몰렸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항상 똑같이 여쭤볼게요. 노래를 배웠거나 노래를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저 처음에는 네. 한국어를 배우고 바로 실용음악과를 다녔습니다. 아, 네. 한국어를 배우셨고 네. 실용음악과를 한국어 배우자마자 실용음악과를 네, 가셨군요. 네. 한국에서 노래를 배우셨고 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그냥 박사 과정을 아이고야 박사님 혹시 음악 박사? 아, 아닙니다. 어떤 네. 박사? 아, 경영 쪽. 경영 박사예요. 아이고 박사님. 네. 어우 예. 맞습니다. 아직 박사는 아닙니다. 어유 박사 네. 과정을 밟고 계시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와우 그러니까요 이런 게 그거 아니야 엄친아 야 우리 저기 내 동네 아들내미는 저기 공부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임마 박사 땄는데 너 새끼 뭔 새끼야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좋습니다 와 우리가 하는 건 신바람 이박사밖에 없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는 이제 신청곡을 받으셔야 돼요. 신청곡 두 곡과 선택곡 한 곡을 받으셔야 되는데 신청곡을 먼저 하시겠어요? 선택곡을 먼저 하시겠어요? 신청곡으로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참가자분한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쭉쭉쭉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몽골에서 뭐 하다가 오셨는지 몽골에서 혹시 뭐 하다가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네, 저 몽골에서 네 대학교 다녔다가 아, 네.
장학금 받아서 한국에서. 야 캐니브로 왔잖아 그 새끼. 엄친아야 그냥. 엄마 친구 아들이야 그냥. 좋습니다. 네, Don't cry, listen. 애인 있어요. 네, 사랑아, she's warm. Beautiful. 크리스티나 아기를 내놔. 네, 좋습니다. 네. 가볼게요. 뭐가 됐든 뭘 좀 내놓으래요. 갑니다. 이 누구 거야 이거? Beautiful? Beautiful도 좋지. 뭔지 모르겠어. 네, 두 번째. 네. 난 뭔지 몰라. 네, 좋습니다. 아, 이거 한번 살짝만 틀어볼까? 알지. 거리노래방 여러분들 9년 했는데 이 정도 알지. 그렇지. 좋습니다. 곡을 좀 바꾸셨어요. 곡을 바꾸셨고 예,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예, Beautiful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예, 조금만 와주시고 여기서 불러주시면 되겠고 가사가 안 보이셔서 그런 거죠? 네, 딱 카메라.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라운드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Beautiful 갑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우, 엄청난 스펙트럼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열었다 닫았다. 야, 이거는 야, 아 진짜 이 고음만 지르는 정말 이 기성분들, 예,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무대를 봤습니다. 저는 지금 좋습니다. 5라운드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제 6라운드 마지막 곡을 갈 건데 막곡입니다. 미션 곡을 좀 드릴게요. 예, 시아 샹들리에 혹시 가능하세요? 그러면 헬로 가능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원래는 네. 했었었는데 네. 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아, 죄송한데 몇 살이신데요? 저 32살입니다. 아유, 아직 어리구만 창창하구만. 10년 전에는 잘 했었는데. 아유, 아주 창창하구만. 널널해. 서로 들으면 할 수 있지. 자, 일단 뭐 있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헬로 있었고, 아까 또 뭐 있었지? 우리 채팅창에 제시제이. 아, 근데 썬더는 안 될 거야. 불가능하지. 그렇지. 제시제이 썬더 아세요? 썬더? 그건 안 되고 다른 노래는 됩니다. 오, 요거는 이거 힘드실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참가자분께서 가능한 팝송을 조금 불러주시면 저희가 고르는 거 어떨까요? 잘하시는 걸로, 좋아하시는 걸로. 엘리샤 키스, If I Ain't Got You. If I Ain't Got You. 또 몇 개만 불러주세요. 레디 가가. 레이디 가가. 레디 가가의. 네. No, Shallow. Shallow. 오, 네. Shallow, Shallow 아실 거예요. Adele. 아델의. 그. Rolling in the Deep. 아델. Hello. 네, 네, Rolling in the Deep도 되고. 아. Set to the fire. Set to the fire. 와, 이거 좋지. 야, 난 개인적으로 Set to the fire 듣고 싶긴 하거든요. 진짜 이거 신나죠? 맞죠? 네. 맞나? 네. 이거 엄청 신나고 엄청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노래 듣고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Set to fire나 아니면 Hello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뭐 Listen 이런 거 하나 골라서 해주시는 건 어떠실지 친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뭐 잘해요? 예, Shallow. If I Got You. 오, 또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선택권은 본인 선택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ay to the fire. 좋습니다. Say to the fire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 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신나거든요. 예전 노래긴 하지만 이게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얼추 10년 정도 된 노래인데 들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인데 신나게 같이 즐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색 중입니다.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6라운드 곡입니다. 레전드 성공할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막곡입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갑니다. to stand in your arms with
잘 들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상금을 생각해 놨습니다. 전 50만 원 그냥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유, 예.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 일단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거리노래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이제 몽골 분이신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원래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유튜브에 자주 나오고 이제 홍대도 놀러 가고 이럴 때 제가 예. 봤었었는데 제가 좀 왜 안 나왔어요 그때? 좀 이렇게 도전하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네. 그때는 못했는데 이게 친구 계속 또 나와서 계속해 나오고 졸라가지고 오늘 네네네. 나왔습니다. 친구가 뭐 술 사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상금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그거구만. 근데 친구분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친구분 덕에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콜은 조금 그렇습니다. 에이 좀 그렇죠. 시간도 시간인데. 아델의 헬로 나도 듣고 싶긴 한데요. 아이 근데 여러분들 가야지 이제 퇴근해야지 10시까지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아이 안 되신대요. 안 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왕중왕전 때 여러분들 왕중왕전 때 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참가자분 오늘 또 함께 해보신 소감 한마디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원 빼자고요? 그건 좀 아니죠. 자 일단은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년 살면서 오늘 너무 큰 도전을 한 것 같고 한국 사람들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웠는데 저도 뭔가 이게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같이 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즐기고 같이 네,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노래 수준의 잘한 한국 사람이랑 같은 이렇게 되어버린 느낌.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리 노래방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자분들만 딱 들으면 대충 나오는데 정말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도 놀랐고 그런 거로 그런 거 한번 앵콜 한 곡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아들 헬로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저희가 송카페가 10시까지가 이제 저희가 영업 마감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뭔가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빠빠빠 하는 느낌으로다가 막 곡 들으면서 10시 딱 되면은 이제 방종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관람하시는 분들도 요 노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10시부터 또 저희가 또 우리 또 가게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저 친구들 계속 제가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참가자분 그래 상금은 제가 챙겨드려야 되니까 요거 맞나요? 알겠습니다. 야 만 원짜리가 부족해가지고 송카페에 있는 오늘 현금 들어온 거 다 드렸어요. 자 일단 50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앵콜곡 헬로우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죠?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다시 들어드릴게요. 애들 아니면 비욘세 헤일로 아닌가요? 비욘세 헤일로. 네. 네, 비욘세 헤일로예요. 비욘세 헤일로. 좋습니다. 검색 중입니다. 그니까요. 예예예. 예, 예. 갑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상금 좀 보태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는 방종하고 다음 주 한 주 쉽니다.
darkest night. You're the only one that I want. Think I'm addicted to your lie. I swear I'll never fall again, but this I don't feel like falling. And gravity can't forget, so pull me back to the ground again. It's like I've been awakened. Ever all I had to break it is the risk that I'm taking. I'm never gonna shut you out. Everywhere I'm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And baby, I can see your halo. You know you're my saving grace. You're everything I need and more. It's written all on your face. And baby, I can feel your halo. Your brain won't fade away.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네, 감상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참가자분은 여기 오셔서 전화번호만 조금만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고요. 마이크는 저한테 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참가자분.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마이크 좀 잡아주고 네, 이리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전화번호 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왕중왕전에 인사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관람하신 분들은 천천히 음료 드신 것들은 여기 앞에다 반납해 주시면 되고요. 10시에 저희가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 청소를 해야 돼서 천천히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람해 주신 우리 오프라인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로 또 시청해 주신 우리 들어가세요. 네, 아프리카로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와, 오늘 초반에 정말로 너무 저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참가자분들 중에 이제 실력자분들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저도 막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실력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은 공지사항 몇 개만 좀 전달을 드릴게요. 다음 주는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다음 주는 휴방을 할 것 같아요. 한 주 거리노래방 쉬고 7월 9일 날 여러분들 거제도에서 예선전을 펼칩니다. 거제도 거는 여러분들 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7월 9일 날 건 상금이 없고 그날 예선전 해가지고 본선 올라가신 7월 30일 날 거 고개 상금이 1등 상금이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월 9일 날 예선전에서 7월 30일 날 본선까지 올라가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참가하시는 분들이랑 또 우리 또 가수분들 같이 가잖아요. 예, 뭐 류미니님이랑 유튜버 하시는 분들 많이 갑니다. 백은한 저기 누구지? 백은한님 그리고 류미니님 그리고 또 누구시지? 박형원 씨랑 또 누구 한 분 또 공연하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영스트까지 같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연도 하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날짜가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7월 27일 날 여러분들 아마 행사가 하나 더 있어요. 춘천 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우리 커뮤니티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 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퇴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질문 사항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고 안 되면 7월 9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